그래서 직접 하는 사람이 돼야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야구도 직접 하는 선수가 야구를 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어민 학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전화 영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근데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려요. 아, 전화 영어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만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자, 원어민 영어 학원 전화 영어를 다시 수강을 하시려면 본인이 그만큼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전화 영어 마찬가지 실습의 대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전혀 연습을 하지 않고 바로 수업 들어가면 원어민 말하는 거 구경하다 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어민 학원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대부분 안 다니세요. 대부분 저요. 네. 신진우님. 자, 대부분 원어민 학원 가실 때 그냥 가세요. 영어 배우러. 자, 원어민 학원 영어 배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습하러 가는 거예요. 실습. 실습.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에서 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학원을 안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 학원 안 다니는 지 지금 10년 넘었죠? 10년? 10년 넘었어요. 학원 안 다녀요. 그렇지만 더 영어를 학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33세 때 그만뒀습니다. 예. 파본 검수 시간 때 파트 5 문제 풀기. 토익시험. 그렇죠. 토익시험. 이거 토익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기. 정상이 아닌데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죠. 자, 파본 검수 시간. 문제지가 혹시 프린트가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는 시간에 잽싸게 파트 5 문제를 마구 푸는 거죠. 자, 왜 이런 걸 하게 될까요? 그렇죠? 리딩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말은 정확해요. 리딩 푸는 시간이 부족해요. 왜? 이유는? 이유는요? 시간이 부족해. 왜 시간이 부족하죠?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좋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 말고. 독해 능력 부족. 근접했습니다. 좋아요. 기술로만 풀려고 해요. 그렇죠. 기술. 문법이 약함.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방법이 다 나오고 있어요. 문법이 약함. 어휘 부족. 한 가지만 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번역을 하지 않고 한 지문을 쭉 읽고 처음부터 쭉 읽고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있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있죠. 거의 분석 수준이에요. 번역도 아니고 분석. 자, 그러면 한 두 지문, 세 지문 분석하고 있으면 5분 남았습니다. 라는 시간이 메시지가 들려오죠. 그러면 찍습니다. 찍어요. 열심히. 자, 이게 보통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900점 또는 95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에게 물어보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아요. 저는 저도 고득점자 군에 속았기 때문에 고득점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지금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익 985점을 맞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셨다는데 어떻게 그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 문제 푸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용 파악 연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분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분이 하지 않은 거. 해석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열심히 많이 봤고 또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약간 문제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다양한 지문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어 해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문제 유형을 많이 익히는 거예요. 한국어 해설. 여러분들 영어 뭐 리스닝 하실 때 영어만 듣는다. 또 리딩 하실 때 영어만 본다. 영어만 본다. 자, 이거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 지식이 약하면 영어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석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드리는 거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 영어 열심히 외우는 게 맞나요? 자, 영어 공부할 때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영어를 외워야 된다. 문장을 외워라. 문장 암기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자, 박권님 영어 왜 외우죠?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 같은데요. 자,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영어를 외우는 게 맞죠? 자, 이 이야기는 수영은 외우는 거야. 자, 운전하는 법도 열심히 외워야 해. 자전거 열심히 타는 법을 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예. 외우는 게 아니죠. 자, 뭘까요? 있게 만들어야 더 잘할 수 있다. 김민식님이 외우라고 하던데요. 송윤경님, 김민식님 10회차에 출연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식 선생님께서 책에는 외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강연에 가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외우는 그 설명의 방식의 차이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외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외워질 정도로 연습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뉘앙스가.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질 정도로 많은 연습. 그렇죠. 외워질 정도로 연습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외우려고 하면요,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연설, 뭐 김연아 선수도 했지만 나승현 아나운서가 했잖아요. 제가 나승현 아나운서가 쓴 책을 봤는데요. 자, 몇 번 정도 연습한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나승현 아나운서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연설을 했어요. 잉글리시로, 영어로. 모르시죠? 100번 이상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100번. 나승현 아나운서가 영어를 못해서 100번 이상 연습을 했을까요? 자, 그만큼 내가 입에 붙을 정도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한국어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혹시 프레젠테이션 할 경우가 있으면 PT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당일날 짠 하고 나타나서 PT합니까? 그러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십 번 연습을 합니다. 높은 분 모시고 특히 PT 할 경우에 수십 번 리허설을 하죠. 왜 리허설을 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그만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서 원어민과 만났을 때 그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입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Good morning. My name is blah blah blah. I'm from Korea. 뭐 이 정도는 쉽게 하죠. 왜? 많이 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잘 안 돼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운 영어 회화책을 가지고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 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자, 이 큰 뇌의 사진입니다. 이 큰 부분은 우리가 대뇌라고 부르죠. 대뇌. 자, 대뇌는,
일반적인 기억을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공부, 그리고 오감을 느낄 때 그런 기억을 대뇌가 관장을 하고요. 자, 이 주황색,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손해입니다. 손해. 뇌가 뭐 대뇌가 있고 손해 있고 또 뭐 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손해가 관장하는 게 운동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운동 기억. 자, 운동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입을 열심히 소리를 내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하면 그 기억을 손해에서 저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손해에서. 자, 그래서 자, 영어는 공부하는 뇌가 아닌 운동하는 대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영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토익 950점인데 왜 말이 안 나오죠? 자, 비슷해요. 연습을 많이 안 하니까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100번을 연습해서 소리 내서 또 읽어라.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야 된다. 소리 내서 읽어라. 자, 물론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어서 계속 또 연관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영어는 공부가 아니다. 연습이다. 마치 운동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아시겠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운동이다. 습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번역을 해서 그랬다. 해석을 하지 말자. 자, 해석하지 않는 습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또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